자, 글로벌 팀원 부분, 왜 지금 보는가 하면, 제가 강의를 별로 안할 거예요. 너무 많아요, 분량이. 분량이 많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분량 많은 데 비해서 뭐가 나올지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찍어도 잘안 나오는 파트. 제가 찍었는데 잘안 나와, 이게. 그 정도로, 이게 뭐 교수님들이 엉뚱한 질문 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앞부분을 중심으로 보시고, 그냥 어떤 법인가다, 그것만 이해하시고, 이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 하면, 자, 근로복지에 대한 기본 부분, 근로자 복지를 한 거죠, 이게. 그러면 근로복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공공의 근로복지. 일종의 이제 국가가 좀 이런 복지를 제공해 주겠다, 이런 복지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근로복지. 자신은 이제 요걸 만들어내고 한 겁니다. 요거. 여기 이제 제일 핵심이 이제 우리 사주제도입니다. 이게. 우리 사주제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지기금, 사내 근로복지기금. 요거를 이제 운영하는 것이 복지기본법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근데 뭐 우리 사주를 어떻게 할 거냐? 내용이 너무 방대해요. 뭐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다볼순 없고, 그 중에 몇 가지 딱 중요한 거 하나 찍어가지고 말씀드리고, 그게 나오면 뭐 기분 좋은 거고요. 뭐안 나오면은 그냥 뭐 기분이 안 좋지만, 그냥 뭐 나중에 복지를 더 챙기자 식으로 말도 안 되지만 하여튼간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법이에요. 더 많이 볼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근로복지에 대한 기본법. 특이한 사항들을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그 598쪽에 3번을 보겠습니다. 이게 근로자들의 복지를 한 건데요. 정확하게는 과거에는 근로자 복지기본법 했다가 지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이렇게 이름 바꿔놨어요. 그, 왜 이렇게 했냐면 약간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근로자만 아니더라도 공공근로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다. 이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내 하청 회사의 근로자도 우리가 보호해주겠다. 일종의, 이제 기업 근로복지 안에도 우리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분들도 포섭이 될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제 근로자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근로복지기본법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3번을 보시게 되면 근로복지 정책은 하고 나서 여기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로복지에서 가로 열고요. 임금, 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합니다. 제외요. 그러니까 이 임금이나 근로시간은 근로복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근로복지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이제 근로조건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이고 이 법에서 얘기하는 복지의 내용은 아닌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마지막 문단. 요게 좀 특이하죠. 가급적이면은 복지에 대한 그 지원을 할때 중소영세기업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하청업체 근로자, 저소득 근로자, 장기소속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철학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이걸 우대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죠. 기본 원칙인 거니까 철학인 거예요. 철학적으로 이분들 우대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근거를 만들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기출 문제 좀 풀어보시고요. 넘어갑니다, 이제. 그 다음에 공공근로복지 보겠습니다. 공공근로복지. 601쪽이에요. 왜냐하면 기출 문제는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읽어보시고 옆에서 한번 대입해가지고 풀어보시면 되는 파트입니다. 자, 공공근로복지. 이제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복지제도가 좀 있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산 형성을 위한 복지제도가 일부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오셔가지고 기업 근로복지 보겠습니다. 기업 근로복지. 600개 쪽에 우리 사주제도. 우리 사주. 엄청 길어요. 엄청 많아서 이걸 여러분들이 뭐 지금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죠? 예, 다볼 수가 없어. 없으니까 제일 잘 나오는 거는 양가로 이번에 두 번째 문단입니다. 우리 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해서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서는 예, 민법 중에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자, 그거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안 봅니다. 이거 너무 막 기술적인 내용이 많아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고요. 606쪽입니다. 606조. 이제 사내 근로복지 기금 제도입니다. 사내 근로복지 기금 제도.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게 사내 근로복지 기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607쪽에 양가로 3번 법인으로 해야 됩니다. 그 사내 근로복지 기금 법인으로 하셔야 돼요. 사내 근로복지 기금 법인. 자, 이렇게 하셔야 되는 구조. 그거 하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을 보시면 바로 위에, 607쪽에 맨 위에, 양가로 2번. 사용자는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출연을 이유로 근로관계 당사자 간에
정해진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이것 때문에 근로조건 낮추지 마라, 이게. 뭐, 더 중요한 게 근로조건인데, 이 복지기금 때문에 이제 근로조건을 낮추는 거안 되는 거다. 뭐, 당연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쪽을 보시고, 609 쪽입니다. 609 쪽에 양가로 11번, 양가로 11번. 자, 요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돈인 거죠, 그죠? 기금이니까. 그래서 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시게 되면 이제 수많은 이제 복지제도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선택적인 복지제도. 자, 뒤에 넘어가시면 두 번째가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세 번째가 성과 배분, 네 번째가 발명과 시안에 대한 보상. 자, 요런 것들. 다잘 보시게 되면 끝이 끝나는 게 노력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든 노력해라. 이런 조항은 끝납니다. 자, 선택복지는 여러분들이 한번본적 있어요. 언제 봤을까요, 이게요? 우리가 복지 포인트를 얘기할 때, 이 복지 포인트는, 이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얘기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복지인 것이지 임금이 아닌 거다. 그 논리로 활용됩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는 선택적인 카페테리아식의 복지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할 거냐? 뭐, 이제 나라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인 생활보장 항목하고, 개인적인 추가 항목 선택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안 하더라도 어떻게 할수 없어요, 이거는요. 노력하는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게 일종의 복지 포인트의 근거가 되는 하나의 조항으로 이해하시고, 요것 때문에 사실상 판례에서는 복지 포인트를 임금을 안 보는 것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은 막 각종 스트레스라든지 고충 이런 것들을 상담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양가로 이번에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자, 양가로 3번의 성과 배분. 성과 배분도 만약에 초과된 성과가 있습니다. 그때는 복지 증진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발명 제한에 대한 걸 했습니다. 그러면요.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대부분 다 노력 조항으로 이게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 그렇게 하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보진 않겠습니다. 한번,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오히려 나오면 이게 당황할 수 있다 보니까, 다 당황하셨어요. 할수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 한 풀어보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614쪽에 5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5번 문제, 614쪽에 5번 문제. 갑자기 어려운 줄 알았더니 3번이 나왔죠, 그죠? 많이 놀라셨죠? 갑자기 어려운 문제일 줄 알았더니 너무 우리가 풀기 쉬운 문제로 3번을 만들어냈죠?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법들은 약간 어렵긴 하지만 중간에 여러분들이 좀알수 있는 문제들 나오다 보니까 지문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문제 푸시고요. 만약에 뭐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 상식으로 푸신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이거 한 문제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전체를 다 본다. 너무 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봤던 계열법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약간 효율적이지 않은 법 중에 하나가 사람법. 이게 효율적이지 않고요, 조금.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효율적이지 않더라도 앞부분 중심으로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보건관리 쪽 하고 앞에 정의 파트, 그 다음에 체제 파트, 시스템 파트, 요거 좀 보시고요. 요건 그나마 이제 요게 좀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근로복지에 대한 기본법은 잘안 보입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 분량에서 한번 보시고, 혹시나 뭐 모르는 게 나왔으면은 약간 찍는 식으로 그냥 푸는 게더 이제 효율적인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시고, 노동법 1은, 예, 계열법 등등은 이것으로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0분 쉬었다가, 노동법 2 파트로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교재 가시는 분들은 노동법 2 파트를 가지고 이제 뒤에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쉬겠습니다.